만들어졌다. 1년이 넘도록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빼놓지 않고 일을 한 남편. 이런 마음을 안 아내는 일을 더 열심히 도와주려다 갈비뼈와 무릎을 다쳐 병원에 입원까지 했다는데. 이 사람까지 그냥 일 시키다가 몸 다치고 늘 미안해서 그냥 아주 어찌할 바를 모르겠었어요. 그런 점이 저한테 힘이 들었습니다. 집을 지으면서 서로의 소중함을 더욱 깨닫게 됐다고. 부부에게 이 집은 사랑으로 일궈내는 결실 그 자체다. 아이고, 이제 쉬시는 거예요? 예. 그런데? 뭐예요? 아, 오이입니다. 오이요? 예. 오이님도 힘들 텐데 고생하는 아내를 위해 마사지. 매일 해준다는 오이 마사지. 아, 아저씨가 너무 잘해주면 안 돼요. 남편도 고생한단 말이에요, 집에 가면. 아유, 저녁마다 해줘요. 집사람이 일하느라고 날마다 그냥 햇빛에 나가서 얼굴 다 타고 하니까. 아내부터 챙기고 난 뒤 조금 더 쉴 틈 없이 또 하루의 정리 겸 내일의 계획을 세우는 남편. 내일 할 일을 이렇게 잠자기 전에 적어놓습니다. 이렇게 안 적어놓으면 내일 막상 되면 뭐부터 해야 될지 좀 우왕좌왕하거든요. 남편이 이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는 단 하나, 바로 아내. 고생하는 아내를 보면 하루빨리 집을 완공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다음 날 이른 아침. 늦잠을 잘 뽑던데 아내 몰래 먼저 일어나서 부지런히 일을 하는 남편. 무서워. 너무 높아서. 오늘은 지붕 마무리 작업. 아무리 험한 일도 아내를 생각하면 힘이 절로 난다는 남편. 이렇게 고생하며 만든 집. 과연 전문가가 봤을 땐 어떨까? 건축 경력 18년의 베테랑 전문가에게 객관적인 검증을 받아보기로 했는데. 전문가가 보는 건 다르거든요. 그럼요.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펴보는 전문가. 업자들이 한 거 큰 차이는 사실 별로 없네요. 지붕 디자인은 괜찮습니다. 단순하지 않고 지붕 물매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보입니다. 저 1년 동안 두 분이서 재료 선택이나 뭐 디자인이나 뭐 하나 하면서 꼼꼼히 하시는 거 보니까 대단하십니다, 두 분. 디자인하며 마무리까지 전문가도 놀란 부부의 집. 1년 동안 고생한 보람이 있다. 그날 오후 일을 도우러 나온 아내. 아마 이거 내가 할 테니까 사우나나 좀 다녀오셔. 등 떠밀리듯 사우나를 가는데 아내를 밖으로 보낸 이유가 따로 있었다. 로맨틱하더라. 곧 집을 짓기 시작한 지 딱 1년이 되는 날이라는데 고생하는 아내를 위해 깜짝 이벤트를 준비하기로 한 것. 다가올 크리스마스를 대비해 트리도 함께 준비했다. 너무 무서워요. 아내가 기뻐할 모습을 상상하며 고맙고 미안한 마음을 담아 손수 편지도 쓰는 남편. 정말 완성된 집이 아니어도 행복합니다. 그럼요. 행복해요. 자, 드디어 깜짝 놀란 아내. 어머, 이게 뭐야? 아, 너무너무 이쁘다. 대체 어찌된 영문인지 어리둥절한 모습인데. 지난 1년간 서로를 바라보며 기적을 짓고 있는 두 사람. 이렇게까지 함께 집을 지어올 수 있었던 힘. 바로 서로 간의 사랑이었다. 1년이 되는 날인데 당신 위해서 짓는다는 집이 어떻게 당신을 고생만 시킬 것 같아. 여보, 사랑해요. 당신 나를 만나 고생 많이 하고 있는 거 다 알고 있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집으로 완공하여 당신께 기쁨 드리고 싶어요. 아름다운 집에서 함께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봐요. 사랑해, 당신의 영원한 신랑 홍순철이 드립니다. 이번 겨울에 완공될 거라는 세상 단 하나뿐인 부부의 러브하우스.
완공되면 저희 다시 불러주실 거죠?